작년 말 챗GPT가 공개되면서 지금은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AI 챗봇인데 사실 이전에도 다양한 챗봇들이 있었죠. 다만 이번에 챗GPT가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수준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대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에세이와 논문을 써주고 번역을 해주며 심지어 코딩 작업까지 해주죠. 이런 실용성 높은 기술의 등장에 자동화 시스템이 육체 노동을 대체했던 것처럼 AI가 사무 노동을 대체할 것이고 확실한 영향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AI를 신뢰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AI와 AI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공지능, 줄여서 AI라는 표현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컴퓨터가 게임을 배워서 인간을 상대하고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AI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죠.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대고 전 세계에 연구소가 생겨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970년대 정도쯤에 고도의 수준을 이룩한 인공지능을 완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계 번역과 기계 학습 방식이 실패하면서 AI 업계의 자금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런 AI 업계의 겨울을 딛고 다시 연구를 했지만 80년대 후반에 또 한 번 연구가 실패하면서 산업이 무너지고 침체에 빠졌죠.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PC와 클라우드를 통한 컴퓨팅 처리 능력의 향상으로 기계 학습이 다시 주목을 받았고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덕에 몇 년 전에 알파고가 나왔고 또 지금의 챗GPT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챗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가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문서 작업의 경우 챗GPT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언급하면 굉장히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단시간에 만드니까요. 물론 챗GPT가 내용을 정말로 알고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답만 보면 질문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델 알고리즘대로 답을 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부정확한 내용들도 출력되곤 합니다. 이 부분은 기계 학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삼행시를 하나 써달라고 요청할 때 챗GPT는 삼행시를 알지 못해서 그냥 C를 출력했죠. 하지만 삼행시가 어떠한 형식인지를 알려주고 다시 한번 삼행시를 요청했을 때는 꽤 그럴듯한 삼행시를 출력했어요. AI는 인간보다 훨씬 높은 연산 능력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여 빠르게 답을 도출해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보았듯 AI는 인간이 평생 둬도 모자랄 바둑 대국의 수를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서 두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켰죠. 이를 통해 최적의 수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물론 바둑과 달리 인간과의 대화는 인간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마 오픈 AI가 이번에 챗GPT를 공개한 이후로 추측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에 기계 학습이란 측면에서도 전문가에겐 매우 유용합니다. AI가 출력한 답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전문가뿐이거든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진짜와 가짜 정보를 가려낼 능력이 없다면 AI가 내놓는 답을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용하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AI보다 정보량이 적고 전문성이 약하다면 AI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AI에 맡기는 것보다 생산성이 낮다는 의미니까요. 알파고가 승리를 선언한 바둑 같은 분야를 예로 들어볼게요. 알파고가 인간에게 이겼음에도 우리가 바둑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겨루는 스포츠이기에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바둑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죠. 하지만 오직 승리라는 목적으로 바둑을 둔다면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하고 바둑 AI가 두라고 하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바둑용 AI는 지금까지 사람이 둔 대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 올렸고 그게 기력이 되었으니까요. 이 경우 인간의 일은 AI가 지시한 대로 바둑판에 돌을 내려놓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이게 바둑이라서 그렇지 일의 영역이라면 어떨까요? 생산성이 높지 못한 인간은 AI의 지시를 따라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AI의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AI가 완벽한 답을 제시할 때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과연 AI가 제시한 답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답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바둑이나 체스와 달리 인간 사회에선 불분명한 회색의 영역들이 많습니다. 흑과 백으로 명확하게 갈리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트롤리 문제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차가 선로 위를 달리는데 기관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선로를 수리한 사람 5명이 보입니다. 열차는 멈출 수가 없고 여기서 여러분 앞에 있는 선로 변환기를 바꾸면 5명은 죽지 않죠. 대신 다른 선로를 수리하던 사람 한 명이 죽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어요? 5명이냐? 1명이냐? 보통 이 질문에 1명을 희생해서 5명을 살리겠다는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같지만 한 명보단 5명이 좀 더 크다는 거죠. 공리주의적인 판단입니다. 대략 65%의 사람들이 이 답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열차의 기관사이고 선로를 직접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5명과 충돌한 선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한 명과 충돌한 선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고르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엔 보통 80% 정도의 사람들이 5명은 피하고 한 명과 충돌한다는 선택을 내립니다. 여기서 또다시 문제를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선로를 가로지르는 육교 위에 있는데 열차가 선로 위 노동자 5명을 향해 돌진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육교 난
난간에 기대 있는 덩치 큰 남자가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을 밀어서 선로에 떨어뜨리면 열차가 멈추고 5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밀어서 5명을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밀지 않고 5명의 죽음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사람을 밀겠다고 답하는 사람은 30% 정도가 나옵니다. 앞서 얘기한 트롤리 문제와 그 변형 문제 모두 1명을 구하느냐 5명을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판단과 선택을 내린다는 거죠. 행동경제학에서는 동일한 문제더라도 서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다른 답을 내린다는 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의 판단은 과연 얼마나 유용할까요? 자율주행에 관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 차량의 트롤리 딜레마 문제에서 7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차량과 공리주의적 판단으로 5명을 살리고 1명을 희생할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희생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 공리주의적 판단을 지지하는 사람은 급감합니다. 인간은 알고리즘적으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답을 내리고 때로는 서로 모순된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즉 AI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의 판단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 인간은 AI가 제시한 길을 외면하고 본인의 판단대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상적으로라면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AI가 내린 결정을 따르는 경우 행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저 AI가 내리는 제안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유리하거든요. 반대로 AI가 내린 제안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는데 일이 잘 안 풀린 경우에는 왜 AI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냐 이러면서 책임을 뒤집어 쓰기에 좋습니다. 인간이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 발생할 책임 소재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많이 굽히는지를 감안하면 이는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는 일이죠. AI가 제안한 답이 얼마나 좋은지 믿을 만한 제안은 관계없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AI를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시키려면 알고리즘 설계자의 의도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거르고 학습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도 제외할 수 있죠. 이는 AI가 내리는 판단에도 설계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은 각 기업의 영업 기밀이라 알고리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즉 알고리즘이야말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분야가 되는 것이죠. 이 불투명성 때문에 AI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기에 따라서 인간이 가진 편향성의 취약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2016년 세대의 로봇 비서가 인간을 도와서 오믈렛을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로봇 A는 유능하고 실수하지도 않았지만 대화 능력이 없었죠. 그리고 B는 실수를 조금 하는데 역시나 대화 능력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실수가 가장 많았지만 대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를 할 때마다 사과를 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험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에게 세대의 로봇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5점 척도로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보조로 어떤 로봇을 선택하겠냐고 물었어요. 이때 놀랍게도 다수가 감정 표현을 하는 C를 선택했습니다. 업무 효율은 낮아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반응했기 때문이죠.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인간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AI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AI가 원하는 답을 선택하도록 질문을 교묘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AI가 충분히 고다되면 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AI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곧 열리게 될 AI의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